안녕 얘들아, 로쌤이야. 여러분에게 13억이 있다면 어떨 것 같아? 단순 계산하면 하루에 36,000원씩 100년을 쓸 수 있는 돈이고, 강남에 아파트도 살 수 있으며 람보르기니나 롤스로이스 같은 자동차도 살 수 있지. 그런데 한 개발자가 이 돈을 로블록스 아이템을 사는 데 썼다고 해. 어떤 내용인지 같이 알아보자. 네. 유튜브를 보다가 이런 영상을 봤어. 그는 로블록스 아이템에 1.7밀리언을 쓰고 지금 파산했다. 혹시 레그돌 엔진이라는 게임을 알고 있니? 이런 식으로 레그돌 엔진을 체험하는 시뮬레이션 게임인데 무려 방문 횟수 16억에 달하는 게임이지. 이 게임의 개발자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야. 그는 12월 4일에 도미노스 프리기두스를 무려 2억 로벅스를 주고 구매했어. 역대 가장 비싼 아이템 거래로 로블록스의 신기록을 세웠지. 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비싼 리미티드 아이템을 구매하며 총 2억 8,213만 3,333 로벅스를 사용했는데, 이는 데브엑스 요금으로 약 98만 7,466달러라고 해. 데브엑스는 개발자 교환을 말하는데, 게임 개발이나 아이템 제작으로 로벅스를 벌면 그 돈을 현금으로 교환할 때의 값을 말해. 그런데 그는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썼을까? 현재 그의 게임 레그돌 엔진은 무료로 공개되어 있어 게임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없을 거라는 거지. 어떤 사람은 그가 해킹을 당해서 그렇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그가 데브엑스 프로그램에서 탈락해서 로벅스를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낭비를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어쨌든 그는 구매한 리미티드를 인벤토리에 숨겨놨고, 캐릭터도 가장 기본적인 베이컨의 모습을 하고 있어.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13억을 게임에 쓸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한 부자이지 않을까 싶어.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 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로블록스 선생님 구독 부탁해.